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지국악 박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일주운동, 연주운동, 그리고 좌표에 대한 핵심 특강, 요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첫문 파트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각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있을 때에는 선생님이 한반도의 지질 특강을 갖다 좀 했었고요. 한반도의 아름다운 한반도 지질 특강. 그리고 이번에는요, 요 핵심 주제 해가지고요, 좀 짧고 굵게 여러분들에게 일주운동, 연주운동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이게 어떻게 응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스킬 같은 것들 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개념들, 머릿속에 꼭 넣고 다녀야 되는 개념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고 문제를 좀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 강의 끝까지 좀 들어보고, 아, 내가 뭘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이걸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당연히 이게 좀 짧게 지금 구성이 될 텐데, 요그 개념만 가지고서 여러분들 9월 모평을 잘 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 요런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구나. 아, 요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일주운동, 연주운동의 기본 개념들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인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주운동, 연주운동 얘기할 때, 일주운동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연주운동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요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주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천체가 전부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 돼요. 왜? 지구의 자전이 어디서 어디로 가니까? 서에서 동. 우리가 이걸 갖다 반시계라고 얘기하죠. 북쪽에서 내려왔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천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천체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청구를 갖다 이렇게 그리면, 청구를 그려서 우리가 지평선을 그려요. 이렇게 지평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지평선을 살짝 그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청구의 적도를 갖다 그립니다. 청구의 적도를 딱 그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별두 개가 떠 있다고 해볼게요. 별두 개가. 어떤 별두 개가 여기에 떠 있어. 요별 하나, 요별 하나. A와 B가 떠 있어요. 얘네들이 일주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을 갖다 찍으면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요,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일주운동을 할 거예요. 지금 천구의 적도상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일주운동을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별 B만 움직이나요? 아니죠. 별 A도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다 황도를 갖다가 딱 그려놓으면 그때부터 멘붕이 와요, 학생들이. 여러분들 춘분하지 춘분동지는요, 천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별 AB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많이 하는 거. 춘분점 찍으라고 하면 꼭 여기다 찍어,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다 찍고, 그럼 하지점 찍으라고 하면 여기 잘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지점이구나. 여기 춘분점, 하지점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6시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6시간 뒤에 어떻게 되지? 6시간 뒤에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기만 해요. 어떻게 되냐면, 6시간 뒤에는요, 이 안에 있던 지구가 4분의 1 바퀴를 돌게 돼요.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니까. 지구가 돌매에 따라서 상대적인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춘분점 어디로 가요, 여기서? 잘 보세요. 춘분점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춘분점이 여기로 간다고. 그러면 춘분점만 가요? 하지점도 가요. 하지점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점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일주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주운동을 해서 하지점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지점이. 여기서 23.5도 떨어져 있는 이 지점으로 하지점이 간다고. 그럼 춘분점 하지점만 가요? 안 가요. AB도 같이 가요. 오케이? 이거 두 개만 가는 게 아니라 AB도 같이 간다고. 하지점 부근에 있었잖아. A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6시간 뒤에는요. 얘는 여기서부터 딱 90도가 되는 이 지점으로 올 거고요. B도 이쯤은 B가 한 90도 되는 이 지점으로 오고요. 그리고 A가 한 이쯤 올 거예요. A, B 이런 식으로 통째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운동하면 모든 천체가 통째로 다 돌아갑니다. 무조건 동에서 서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다는 거. 천구의 적도와 나란합니다. 뭐가? 일주권이. 알겠죠? 일주운동하는 경로를 갖다 우리가 일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하늘 여러분들 나눠가지고 잘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1시간에 15도다.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자. 회전의 축을 기준으로입니다. 회전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15도입니다. 즉, 어떤 별이 여기 있었어.
그럼 얘네들이 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주권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천구의 적도가 나란하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얘는 한 시간에 15도씩 움직인 거예요. 축을 기준으로. 한 시간에 15도씩. 알겠죠? 항상 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별들도 한 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겁니다. 일주 운동은. 알겠죠? 전체적인 간격을 유지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별들의 움직임. 요거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연주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잘 들으세요. 연주운동,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지구는 하루에 약 1도씩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합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 서에서 동이죠. 하루에 약 1도씩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태양과 별이 연주운동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태양의 연주운동이에요. 태양의 연주운동을 아주 잘 봐야 됩니다.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황도상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약 1도씩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황도는 뭐냐? 지구의 공전궤도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 지구의 공전궤도야, 황도가. 황도를 따라서 하루에 1도씩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요. 365일당 360도 가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관찰을 하면 황도상을 하루에 1도씩 1도씩 움직이게 돼요. 응? 그래서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느냐? 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가. 봐봐. 또 천구를 딱 그리고 똑같은 그림 선생님 그립니다. 자, 지평선 그려요. 지평선 그리고 천구의 적도 그립니다.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려요. 이런 그림들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죠? 천구의 적도 그립니다. 그러면 태양이 충분하지, 충분 동지에 있을 때, 즉, 충분점이나 추분점 혹은 하지점이나 동지점에 있을 때 태양의 움직임을 그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요. 태양 여기 있으니까, 아, 충분점에는 천구의 적도가 나란하게 뱅글뱅글 도는구나. 이거 알아. 그지? 이거 알아. 이렇게. 이거 알아, 난. 그지? 하지점에선 여기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구나.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어. 그죠? 이렇게. 아, 동지점에선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구나. 이것도 알아. 그죠? 이것도 알아. 근데 학생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되게 웃긴 거 보여줄게요. 천구를 똑같이 이렇게 그려놓고요. 천구를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고, 사이드에 있으니까 찌그러지네요. 천구를 똑같이 그려놓고, 선생님이 천구의 적도, 천구의 그 지평선 그려놓고요. 똑같이 지평선 그려놓고, 천구의 적도 그려놓고, 여기다가 황도를 그리는 순간 그때부터 뭔가 달라져. 선생님, 여기다 황도 그려볼게요. 요 색깔로 황도 그려볼게요. 황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학생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황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 태양은 여기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황도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길이야. 하루에 여기 한 바퀴씩 돌면 뭐예요? 이거는 뭐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황도상을 움직이는 건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 거라고요. 이런 거야. 춘분날 다음 날은 1도 여기가 있어. 여기서 일주운동 뱅글뱅글 하는 거야. 그 다음 날 어떻게 돼? 또 1도 여기가 있어. 뱅글뱅글 도는 거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3개월 지나면 하지점 돌아가서 하지점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뭐가 나란하게? 천구와 적도가 나란하게. 하루 동안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건 무조건 천구와 적도가 나란하게 해요. 천구의 적도가 나란하게. 요게 여러분들 포인트라는 거예요. 얘는 이쪽으로 가게 하려면 여러분들, 이거는 1년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연주운동에 관련된, 공전에 관련된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을 헷갈리면 안 돼. 이 그림은 뭐겠어? 그러니까. 이건 일주권 그린 거예요, 다.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진 날이 되었을 때 그날 하루 동안의 태양의 움직임. 춘분이나 추분이 되었을 때 그날 하루 동안의 태양의 움직임. 동지가 되었을 때 그날 하루 동안의 태양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동서남북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써줄게요, 선생님. 북, 남, 동, 서. 오케이? 이쪽에 천구의 북극이 있고 이쪽에 천구의 남극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황도상을 움직이지만, 황도상은 어떻게 움직인다? 하루에 1도씩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 태양은. 매일매일 적경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을 갖다가 적경을 갖다가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별은요, 별은 동에서 서로 가요. 이게 왜 동에서 서로 가느냐? 별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태양도 움직이지 않는데, 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공전궤도를 그리면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어. 태양을 쳐다봐, 지구에서. 태양을 딱 쳐다봐. 그럼 태양 여기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 이쯤으로. 태양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겉보기 운동하니까. 태양이 돌아가는 방향과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이 같아요.
이게 우리가 서해서 동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별들은 어떻게 돼요? 병풍처럼 그 주변에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돌아가잖아. 어디서 어디로? 서해서 동으로. 그럼 별 어떻게 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루에 약 몇 도씩? 1도씩. 그렇기 때문에 별들은요, 하루에 약 4분씩 일찍 뜨고 일찍 져요. 일찍 뜨고 져요. 알겠죠? 요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태양의 일주운동 관련된 문제가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고도 비교하고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걸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 비교적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해보죠, 이거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그림 ABC는 춘분날, 하진날, 동진날,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고도를 고도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고도래. 가장 높이 떴을 때 우리가 남중했다고 그러죠. 여기 남중한 지점을 찍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건 수능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선생님 문제풀이 교재도 집어넣었었는데 여기 보면 A, B, C 순서로 봤을 때 얘네들이요. 어디가 하지고 어디가 동진지는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왜? 1년 중에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높을 때가 뭐겠어요? 하지겠죠. 여기가 하지예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여기 딱 여기 동지. 가장 낮은 거. 남중고도. 그럼 여기 뭐예요? 춘추분이죠. 봐봐. 방위각이 180도잖아요. 180도일 때가 여러분들 좌우선에 걸린 거죠. 북점을 기준으로 쟀을 테니까. 자, 이걸 갖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방위각 나오면 이렇게 반구만 그려도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죠. 그죠? 반구만 딱 그려가지고 여기가 천정이에요. 여기가 북점이고요. 여기가 남점입니다. 그 동점, 서점을 갖다 잡아줄게요. 이게 동점, 여기 서점. 태양의 일주운동을 갖다가 그렸을 때 일단 적도를 갖다가 그려놓으면요. 적도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적도가. 적도가. 그죠? 적도 이렇게 그려지는데 하진날 보세요. 하진날. 남중고도가 거의 한 80도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춘추분날은 남중고도 50도 좀 넘고요. 동지 때는 남중고도가 30도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럼 동지 때 남중고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뭘 알 수 있느냐? 일단 이 지역의 위도를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남중고도 어떻게 계산해요? 남중고도 이렇게 계산하죠. H는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이잖아. 기억나죠? 여러분들 남중고도 계산하는 식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쯤이면. 자, 보세요. 남중고도가 지금 동지 때 30도라고 치면 30도는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인데 마이너스 23.5도죠.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위도가. 자, 보세요. 이거 넘기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0이죠. 이거 넘기면 플러스 23.5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6.5가 나오죠. 자,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북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의 위도는요. 북이 36.5도가 됩니다. 여기서 청구의 북극을 잡은 다음에 쭉 그 가운데 관측자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평선을 쭉 잡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의 위도가 얼마예요? 36.5도가 되는 거야. 북이 36.5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태양의 일주운동 경로를 여기다 그려볼 수가 있다고. 어떻게? 하지, 추분, 동지의 일주운동 경로 180도일 때 각도를 대략적으로 알잖아 우리가. 그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일주운동 경로를 그리는 거야. 어떻게? 청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나란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란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게 뭐야? 하지고요. 이게 동지입니다. 요 가운데가 뭐야? 춘추분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A, B, C 다 나왔죠?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예요. 일주운동 경로. 자, 그럼 보세요. 태양의 저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가 하지입니다. 하지 때 어떻게 돼? 플러스 23.5도잖아. 그지? 여기 0도고요. 여기 마이너스 23.5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A가 B보다 작다는 틀렸어요. 그죠? 위도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네요. 태양이 가장 남쪽으로 치우쳐서 뜨는 날. 남쪽으로 치우쳐서 뜨는 날이란 건 뭐냐면 정동쪽, 정서쪽을 기준으로 뜰 때를 보세요. 동쪽에서 뜨는데 춘추분 때는 정동에서 뜨고요. 하지 때는 어디서 떠요? 하지 때는 북동에서 뜨죠. 그죠? 그래서 북서로져요. 동지 때 어떻게 돼? 남동에서 뜨죠. 그래서 남서로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치우쳐져서 뜨는 날은 우리가 C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지 때. 이 문제는 여러분들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태양의 위치를 갖다가
그리고 태양의 적경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좀 응용 문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천신만고 강좌에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요건 만지작에다 집어넣는데 한번 보죠. 자, 이건 디귿이 답이에요. 이건. 이거는 수능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기출 문제예요. 봅시다. 두 번째 문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오리온 자리의 적경은 대략 5시 30분이고요. 저기는 대략 0도이다. 오리온 자리의 남중시각으로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거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웁니다. 이건 단독 문제로 이렇게 나오긴 정말 쉽지가 않은 주제이긴 한데 여러분들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다른 별자리를 찾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별자리 파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수능 연계 교재에도요. 요거랑 유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청구를 투영시켜가지고 문제를 갖다 푸는 겁니다. 이걸 갖다 이렇게 말로 풀어서 낼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은 의미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5시 반이 중요한 거야. 5시 30분 적경. 자, 이걸 푸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해뒀다가 얘네들을 갖다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됩니다. 첫 번째. 얘네들을 풀 때 중요한 게 날짜하고 시간이 나오죠. 우리가 날짜와 시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날짜 그리고 시간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파악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날짜는요, 여러분들 뭘 지시해 주느냐? 태양의 적경을 지시해 줘요. 자, 시간은 뭘 지시해 줘요? 시간은 천구상의 태양의 위치를 지시해 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작업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작업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네. 하여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일단 시간으로 이용해가지고 태양의 위치를 찾아. 이게 1번이야. 천구상의 태양의 위치를 찾아. 시간을 이용해서. 응? 그리고 날짜를 이용해서 태양의 적경을 거기다 딱 찍는 거야. 보세요. 선생님이 1번, 2번 순서대로 하는 거 보여줄게요. 저기 첫 번째 기억에 나온 게 1월 15일 오전 2시예요. 아, 이거 한번 해보자고. 오전 2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봅시다. 이게 지금 천구를 그려.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즐겨 쓰는 방법은 천구를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보세요. 천구를 그려. 지평선 그려. 이게 지평선이에요. 선생님은 항상 이쪽을 북점으로 많이 그립니다. 제일 많이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천구의 적도 그려요. 여기다가. 천구의 적도 그립니다. 태양이 1월 15일 날 천구의 적도상에 있진 않지만 처음에 우리가 태양의 천구상의 위치를 찍어줄 때에는 이렇게 찍는 게 편해요. 일단 적도상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러면 좀 쉬워요. 그런 다음에 저기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적도상에 있다고 가정을 해, 태양이. 여기서 적도상에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요. 태양의 위치를 한번 찍어보자고. 일단은 1월 15일은 적경을 지시해 주는 거라고 했죠? 오전 2시는 태양의 위치를 지시해 주는 거라고 했죠?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따져준다고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들 오전 2시에 태양의 위치를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여기 동서니까. 오전 2시에 태양 어디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 이때부터 좀 막막해지는데 오전 2시에 태양 어디 있어 도대체? 이런 생각하는데 낮 12시에 태양 어디 있냐고 그러면 바로 찾아요. 천구의 적도상에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낮 12시면 여기 있죠? 밤 12시면 여기 있죠? 그럼 새벽 2시 어떻게 했어? 요쯤에 있겠네. 여기서 한 시간에 15도씩 돌아가면 돼요. 오케이? 이게 새벽 2시, 오전 2시에 태양의 위치야. 일단 천구상에 찍었어. 아, 태양은 지금 여기 있어. 아, 태양은 여기 있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해야 할 작업은 뭐냐면 이 지점에서의 태양의 적경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구할 수 있느냐? 다른 지점의 적경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즉, 기준점을 찍어주라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자, 1월 15일이 되면 여러분들 태양의 적경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춘하추동 알고 있죠? 춘하추동. 춘하추동 알고 있는데 춘하추동이 여러분들 적경 어떻게 됩니까? 0, 6, 12, 18 이렇게 되잖아. 단위는 C죠, 다. 날짜 어떻게 돼요? 3월 21일, 6월 21일, 6월 22일, 9월 23일, 뭐 12월 22일. 이 날짜는 21일, 22일, 23일 상관없습니다. 한 22일 정도로 다 맞춰줘도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그럼 봐봐. 1월 15일에 적경을 어떻게 구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걸로 구하는 거야. 이걸로 구해. 동지로. 12월 22일이래. 그럼 여러분들 1월 22일이 되면 적경이 얼마가 될까요? 태양의 적경이. 한 달 지났지, 한 달. 한 달에 2시간씩이야. 보세요. 3개월에 6시간씩이잖아. 한 달에 2시간씩인데 여기서 문제에선 1월 15일이라고 했네? 7일 빠지죠?
그럼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을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적경이 얼마가 되냐면 적경은 19시 30분이야. 이건 좌표야.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전 2시 태양의 위치 잡아준 다음에 날짜를 이용해서 아, 이 점이 바로 적경이 19시 30분인 지점이구나. 이 문제에선 뭘 요구했냐면 오리온 자리가 남중하는 시점을 갖다 구하라고 했어. 오리온 자리는 적경이 얼마짜리였냐면 5시 반짜리였어요. 5시 반짜리가 요 라인에 걸리면 돼. 요 라인에. 근데 저기도 0도라고 그랬어. 오리온 자리가 여기에 딱 걸리면 된다고. 그럼 답이야. 그럼 한번 보세요. 19시 30분이잖아. 여기가. 그럼 여기가 19시 30분인데 적경은 반시계로 증가하죠. 여기랑 여기가 몇 시간 차이 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이거 30도 돌아갔었잖아. 그럼 여기가 몇 시간 차이냐면 10시간 차이 난다고. 10시간. 10H가 차이 나. 그러면은 여기가 10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19시 30분에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빼줘야 돼. 그럼 여기가 몇 시가 돼? 요 라인이. 아, 9시 30분이 되니까 기억은 답이 아니구나. 5시 반인 지점은 요쯤에 있겠네요. 4시간 정도 더 차이가 나는 지점.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예요, 이건. 알겠죠?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 요 방법을 써보세요. 봐봐.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을 일러줄게요. 이거의 답은 디귿인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좀 해봐야 됩니다. 평면을 그려요. 평면을 그려. 동서남북을 잡아줘. 여기가 북점이고요. 아니, 뭐 어딜 잡아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방법대로 해봅시다. 동서남북이 요게 쉬우면 이렇게 잡아도 돼요. 저 면을 그냥 위에서 본 거야. 청구의 적도와 지평선이 그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조건이 청구의 적도 이퀄 청구의 적도가 지평선이야 그냥. 오케이? 자, 태양이 남중하면은 태양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태양이 남중하면 여기 있는 거야. 정남쪽에 떠요. 낮 12시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 새벽 2시 만드는 거 되게 쉽죠? 어떻게 하면 돼? 낮 12시, 밤 12시야 이때가. 태양이 여기 있으면. 오전 2시 어떻게 돼요? 여기 있으면 되죠. 이게 새벽 2시야. 똑같은 방법으로 오전 2시에 태양을 일단 찍어. 아, 태양 여기 있구나. 찍었어. 그 다음에 적경을 찾았어. 여기가 19시 30분인 지점이야. 봐봐. 요 라인이 19시 30분인 적경의 19시 30분인 그런 지점이구나. 라고 따지면 여러분들 요게 지금 2시간 차이 나는 거니까 요거는 4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그럼 여긴 몇 시가 돼? 14시 30분이구나. 4시가 차이는 14시 30분, 15시 30분이구나. 오케이? 요건 6시간 차이 나니까 9시 30분이구나. 요것도 6시간 차이 나니까 여기는 아, 3시 30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추분점 이쪽에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추나 추동도 찾을 수 있는 거야, 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평면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입체로 하는 게 어려우면 평면으로 하세요. 날짜와 시간이 나왔을 때 청구의 적도 이퀄 지평선으로 잡은 다음에 평면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항상 주의해야 돼. 태양의 위치를 먼저 잡고 그 다음 뭘 해줘야 돼요? 적경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도 한번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잘 되면 되게 재밌거든.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그대로 요거 치우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봐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7월 22일 오후 4시. 오케이? 니은이 7월 22일 오후 4시라고 그랬어요. 16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평면으로 해도 되고 입체로 해도 돼요. 선생님 평면으로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똑같이. 입체로 하는 건 선생님이 수업시간 되게 많이 해요. 자, 동서남북 잡아줄게요. 뭐 여러분들 동서남북 위치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항상 선생님은 뭘부터 시작하냐면 태양이 남중할 땐 남쪽에 있죠. 야, 낮 12시야. 오후 4시래.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여러분 딱 6시간씩 자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이쯤 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16시야. 시간 안 쓸게요. 헷갈리니까. 16시에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야. 오후 4시. 지금 오후 4시를 찍었어. 첫 번째 시간을 이용해서 태양의 위치를 찍었어. 그럼 날짜를 이용해서 뭘 구해야 돼요? 이 라인에 적경을 구해야 된다고. 이 라인에 적경을 구하자. 이 라인의 적경이 얼마냐? 날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6월 22일이 6시죠. 7월 22일이 몇 시야? 아, 8시구나. 이 라인이 8시 라인인 거야. 그럼 적경 반시계로 증가하면 돼요. 반시계로 증가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시간 차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 몇 시야 여기가? 아, 여긴 12시가 돼버리네. 답 아니네. 우리는 남쪽 하늘이 정남쪽이 5시 반인 위치를 찾는 거야.
그럼 세 번째 거 이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가 8시가 돼버렸잖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12시가 돼버렸잖아. 틀렸어. 그러니까 세 번째 거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약 10월 22일 오전 3시 반이라고 그랬어요. 10월 22일. 이거는 새벽 3시 30분이야, 또. 요거는 선생님이 또 입체로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가지 방법들을 갖다 여러분들 다 골고루 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자, 봅시다. 평면으로 합시다. 입체로 풀려고 했는데 평면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평면법이 더 편해요.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다 입체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 TCC를 보는 학생들, 평면법이 더 익숙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할게요, 바로. 일단 새벽 3시 반, 국만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새벽 3시 반에 태양의 위치를 잡아줄 거야. 항상 여기서 출발해. 낮 12시에 여기야. 밤 12시에 여기야. 3시 반이면 어떻게 돼? 절반 정도에서 조금 더 갔죠. 태양 여기 있는 거예요. 태양의 위치를 잡아, 일단 찍어. 아, 태양 여기 있어. 그 다음 뭐 찾아주라고 했어요? 이 점의 적경을 찾아줘야 돼.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점의 적경을 찾을 거야, 나는. 이 라인의 적경이 얼마일까요? 이걸 찾을 거라고. 이 라인의 적경은 얼마냐? 10월 22일이기 때문에 9월 22일이 지난 한 달 후죠. 9월 23일이 지난 한 달 후. 추분점 뒤에 한 달 후야. 추분점의 적경이 12시죠. 여기는 14시가 되는 거야. 적경이. 추분점에서 한 달 더 지났잖아. 10월 22일. 날짜가 적경을 지시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항상. 날짜가 태양의 적경을 지시해 준다고. 태양의 적경. 그럼 태양의 적경이 14시야. 자, 그럼 봅시다. 여기가 14시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얼마가 차이 날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반치 차이 나. 오케이? 근데 이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적경 증가하는 거잖아. 시계 방향으로 빼줘야 돼요. 14시에서 2시간 반 빼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11시. 30분 나오죠. 맞아요? 그 이쪽에서 정남쪽에 오리온 자리가 걸려야 되는데 요 라인이 적경이 5시 반이면 답이 맞는다고. 근데 여기서 몇 시간 차이나 이거? 6시간을 또 빼줘야 돼. 그럼 요 라인이 어떻게 돼? 5시 30분이 돼요. 됐네요. 요 라인의 적경이 5시 30분이 돼버렸다고. 그럼 요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오리온 자리에 지금 위치가, 오리온 자리가 요 위치에 있을 수 있겠네. 오리온 자리가 남중한 거예요. 자, 룰은 여러분들 뻔해요. 어떻게 했어? 시간을 통해서 태양의 위치 찾고 날짜를 통해서 태양의 적경을 찾은 다음에 찍어주는 거야. 선생님이 요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주의사항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기다가 시간은 적지 마. 적경만 적어, 무조건. 몇인지 적지 말라고. 몇인지 적으면 여러분 헷갈려, 그때부터. 알겠죠? 그게 여러분 한 가지 힌트입니다. 선생님이 입체법과 평면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청구의 적도와 지평선을 일치시켜서 하면 여러분들 좀 쉽습니다. 여기 입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평면에다 하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은 적 위가 같이 나왔을 때는 입체로 하는 걸 추천하고요. 적 위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요. 그냥 평면으로 계산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천체의 문제를 갖다 푸는 방법.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태양의 위치를 찾는 이런 문제를 갖다 한번 다뤄봤습니다, 선생님이. 알겠죠? 좀 간략하게 다뤘는데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온다기보단 보기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시험을 9월 모평을 갖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본 강좌에서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